마늘종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늘종을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 마늘종을 넣고 3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마늘종을 데치면 특유의 매운맛은 줄고 단맛이 살아나요. 그런 다음 식초, 진간장, 매실청, 설탕, 고춧가루, 고추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마늘종을 넣어 무치다가 통깨, 참기름을 넣고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마늘종 무침이 완성됩니다.